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공동체를 말하다.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지은 모델하우스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됐고요. 이제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라는 두 번째 모델하우스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공동체를 말하다 이 4주간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 어떠한 선물을 숨겨두셨는지, 또한 예비하셨는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이제 BTV 뉴스라는 매체에서 경기도 13만 외톨이라는 누가 봐도 클릭하고 싶은 네, 제목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내에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인구가 271만 명이라고 합니다. 278만 명인데 그중에서 5%에 해당하는 13만 9천 명 정도가 이제 경기도의 이제 은둔형 외톨이로 추산이 된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집안에만 이제 칩거한 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6개월 이상 그런 상태가 지속된 사람을 뜻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외적인 가난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적인 가난함은 사실은 내적인 그 안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가난함은요, 두 가지 존중이 없을 때 선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는 자존감입니다. 보통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한다라는 의미의 자기 존중감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존심이라고 해서 타인이 나를 존중할 때 느끼는 타자 존중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인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 스스로도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요. 노력해도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자기 부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 또한 이러한 내면의 가난함으로 좀 가득 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창시절에 몸이 안 좋은, 사고가 나서 몸이 안 좋은 어머니, 그리고 일하느라 장기간 나가 계셔야 되는 아버지,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사고 치면 안 되겠다. 싸우면 안 되겠다.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기도 했고요. 그 말에 이제 저도 공감을 한 거죠. 그 당시 제가 중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키가 173, 4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크지만 그때 그 또래에 치고는 저보다 큰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갈등이 있을 때 대화로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 정도만 하니까 동급생들에게 좀 만만해 보였나 봐요. 덩치도 있고 그런데 뭐 싸우지도 않고 말로만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얕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이 계기가 돼서 한 3년 정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요,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화장실 가면은 이제 물벼락을 맞고요. 이제 그 교실에 이제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책상이랑 의자랑 가방이 없어요. 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뭐 저기 교실 밖에 나가 있는다든지, 아니 뭐 복도에 나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뭐 더 많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제 그 따돌림이라는 건요, 그 자체로 타인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속되니까요, 이제 제 스스로도 제 안에서 이제 뭔가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갈 힘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저를 괴롭히는 그 동급생들에게 화가 났어요. 도대체 왜 저러고 살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저렇게 해서 도대체 어떤 재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요, 그 분노가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나 스스로를 향하게 됩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 주먹질 한번 못하고 발길질 한번 못하느냐는 그러한 질문이 저 스스로에게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계속 되니까요, 저도 제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는 점점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학업도 포기하고 이제 엎드려 잠만 자는 학생으로 꽤나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내적 가난함의 상태였다고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성경이 말하는 내적 가난함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그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것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닙니다. 철저한 가난함의 상태입니다.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이러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스스로의 가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자, 채우고자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벌기도 하고요, 나의 이름을 높이는 일, 알리는 일, 그래서 내가 인정받는 것에 일평생을 쓰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 스스로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맥을 쌓고 관계를 쌓는 것으로 내 가난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노력 끝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나의 노력으로는 내 안에 이 내적인 가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0에다가 아무리 큰 숫자를 곱한들 0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1조차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가난함은 절망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적 가난함이라는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내적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가난함의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가난함이라는 그 담을, 영적 가난함의 담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좌절하고 울고 무엇을 해도 되지 않으니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삶만을 반복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담을 자신의 육체로 직접 허무셨던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것은 우리의 자격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노력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것으로만 끝나도 참으로 감사한데 이제 이 복음은 십자가는 복된 소식이 되어서 우리를 두 가지의 화목으로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첫째는 둘로 한 몸을 만드시는 화목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둘로 하나, 둘로 한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여기서 말하는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구원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동안의 조상들로부터 물려져 내려온 선민사상이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겉모습만을 지키는 내적 가난함이 유대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의 사람으로 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절대 둘이서 하나가 될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진 채 서로의 출생적, 의식적 그리고 그러한 한계를, 그러한 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또한, 이방인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러한 가난함이 허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못하게 하는 가난함의 벽이 허물어지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십자가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들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공동체길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때로는 아픈 사람들이,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굽히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은, 하나 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된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요, 이 담을 허무시는 십자가가 선포하는 두 번째 화목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당신과 하나 된 공동체,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일까?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디코잇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릭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감기면서 뇌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뇌성마비 그리고 경련성 전신마비를 갖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아들을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은 기계를 통해서 간단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이 했던 첫마디는 달리고 싶어요, 달리고 싶다 였습니다. 전신 마비가 있고 뇌성마비가 있는 사람이 달릴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어떠한 일을 아버지가 하게 되냐면요, 이제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함께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고 달리다가 이제 처음 달리기 대회, 8km 달리기 대회를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꼴찌에서 두 번째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꼴찌에서 두 번째로 완주를 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달리면서 난생 처음으로 제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턴 마라톤이라는 대회에 출전해서 이제 아들과 휠체어를 태우고 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아버지와 아들은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실은 고무보트를 허리에 묶고 3.9km의 바다를 헤엄쳐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태운 자전거, 특수하게 제작된 자전거를 가지고 180.2km를 페달을 밟아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휠체어를 밀면서 42.19km의 마라톤까지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질문들이 그 아버지에게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주목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재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던 중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면서까지 왜 화목을 원하셨나요? 제 질문에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처음 지어진 당신의 아들, 딸이 당신의 선하심을 거부하고 당신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도, 당신의 아들, 딸이 다시 노예로 생활하던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버지를 원망했을 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당신의 아들, 딸들이 당신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도, 너무나 사랑해서 자녀들과 함께하기 원하는 당신에게 함께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되묻는 아들, 딸의 질문에도 아버지의 답은 하나였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함께함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답은 담을 허무는 십자가였습니다. 스스로 허물 수 없는 죄의 담에 갇혀서 하나님 없이 죽어가던 내 아들,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공동체는 십자가 피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이루셔야만 했던 당신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준비를 멈추고 이제 울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우리와 함께함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을 거부하고 당신이 필요하냐, 함께함이 필요하냐 묻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결국엔 순종하셔서 스스로가 허물어지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또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바로 복음 공동체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워진 복음 공동체는요, 가난함을 채워주는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위즈위크가 시작되는 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주부터 이제 아들이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한 40도가 넘게 며칠째 이렇게 지속이 됐습니다. 해열제도 먹어보고 다른 여러 병원들을 가서 약을 먹어보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뭐 새벽에도 자다 깨면서 계속 아들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이제 달래주고 그렇게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제 금요성령집회, 그주 금요성령집회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아들이 조금 이상했어요. 보니까 좀 축 처져 있었고 자세히 보니까 아들의 눈이 좀 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을 재보니까 41.4도가 나왔습니다. 40도도 위험한데 이제 정말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이제 아내는 급하게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응급실로 갔고 이제 저는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언가 싶기도 하고 이제 기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바로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이제 아들이 응급실에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그 올리자마자 바로 또 전화도 계속해서 주시고 이제 보는 목사님들마다 같이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셔서 저희 가정에 되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아내도 그 속회에서 사모님들과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받고 있었고요.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난한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이 지나서 주일 저녁이 되었어요. 한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서 집 앞 주차장에 와 있는데 잠깐 나와줄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쓴 동행일기, 제가 쓴 동행일기 내용의 일부입니다. 저녁에 목사님께 연락이 와 잠시 집 앞에서 뵙습니다. 하담이 생각이 났다고 하시며 수박 한 통을 건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안부를 물어봐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다시 한번 사랑을 받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시는 길을 배웅해 드리며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짐합니다.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사실 아들은 그날 이후에도요, 며칠 더 그렇게 열이 떨어지지 않는 채로 40도의 고열로 고생하다가 늦게 회복이 됐지만 저희 부부는 목사님, 사모님 공동체에게 받은 사랑 덕분에 그 시간을 힘들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정말 이러한 공동체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또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와 너를 나누는 가난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십자가를 동일하게 바라볼 때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복음 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복음 공동체를 통해 가난함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살리시고 한 몸으로 세우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의 가난함을 허무시고 한 몸을 만들어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하나되게 하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난함을 허무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 사랑이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도 십자가가 필요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영원한 그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내적인 가난함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육신을 다 허물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그 생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사랑과 생명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회복되어 나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감격이 뜨겁게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적 가난함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공동체인 우리를 보내주소서. 그리하여서 자기 육신으로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으로, 또한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부르신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며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향하게 하시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저 받은 사랑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전달하며 흘려보내는 복음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경험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